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는 노란길에서 헌법과 면접을 강의하는 최한태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이 공무원 수험생들하고 동고동락을 20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리 제자들이 면접 강의를 듣고 또 헌법 강의를 듣고 공직에 입문해서 좀 행복한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면접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안내하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무원 시험의 면접은 아주 중요합니다. 최종 관문이죠. 약 10 내지 20%가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즉, 10명 중에서 2명 내지 1명이 탈락이 됩니다. 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우리 수험생들은 면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면탈하게 되면 약 6개월 정도는 큰 고통이 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면접을 잘볼 것인가? 자, 저는 그동안에 20년 동안 면접을 강의하면서 몇 가지 포인트로 모여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공무원 시험에 면접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공적 가치, 두 번째가 전문성, 세 번째 성실성, 네 번째 창의성이죠. 자, 그 중에서 공적 가치와 전문성, 나아가서 도전적 의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결합해서 이 공무원의 면접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자, 2020년 9월 20일 날, 저는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 잘 보셨죠, 그죠? 사우스햄튼이라는 팀하고 게임을 했는데, 5대2로 손흥민 소속된 토트넘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 손흥민 선수가 무려 4골을 넣습니다. 이 4골을 넣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면접관의 입장에서 우리 손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도전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분데스리가 독일에서 뛰다가 영국의 EPL로 진출을 했었죠. 그 당시는 계속적으로 교체 멤버입니다. 이때 손흥민 선수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계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실력을 연마하고 멘탈을 기른 다음에 이제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언론의 보도를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정말 대단한 업적을 했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영국 진출해 가지고 첫 번째로 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4골을 넣었어요. 아시아 선수 최고의 최다골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최우수 선수죠. 또 영국에서는 선수를 평가할 때 10점이 만점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았어요. 이렇게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 내용을 보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없구나.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 후에는 반드시 성공이 옵니다. 하나의 공무원 시험의 면접에서도, 또 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열심히 갈고 닦으면 좋은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자, 저는 면접관의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합격을 시킬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자료 분석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죠. 두 번째를 보면, 손흥민 선수는 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적 가치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겸손, 예절, 인성, 배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뭐냐면 공적 가치입니다. 겸손, 예절, 인성, 배려. 자, 손흥민 선수가 4골을 넣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 모습을 잠깐 안 볼까요? 자, 영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골을 넣은 것은 누구의 덕분이다? 케인 선수의 덕분이다. 그리고 많은 팀워크를 강조를 합니다.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성, 배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공직에 임하시면 이제 헌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해야 돼요. 봉사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돼야 되죠. 저는 손흥민 선수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면접관의 입장에서 정말 훌륭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나아가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양지덕의 이러한 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항상 마음속에 다짐을 하십시오. 나는 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는 공적 가치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면접에서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저는 그동안에 20년 동안 면접 강의를 하면서 1대1 맞춤형 면접 대비를 통해서 수험생들의 경험, 사례를 통해서 공무원의 면접 포인트를 제가 잡아서 지도를 했습니다. 공적 가치, 창의성, 전문성, 성실함, 예절 이런 내용을 맞춤 포인트를 잡아서 수많은 제자들을 제가 배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면접에 여러분들의 합격을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도전하는 자는 항상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진인사 대천배입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면접은 메가 공무원 학원에 제한테 면접으로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